지금 요 상태가 총무님 집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늘이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게 저 지금 여기 절간 마디를 보고 굵기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보면 아랫둘이 여기 밑둥이 굵고 요 절간이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마늘이 피라미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둥이 여기 굵고 위로 가늘어야 돼요.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만 되면 정상입니다. 피라미식으로 되어 있고 밑둥이 굵고 여기들이 자세히 보면 예년하고는 다를 거예요. 예년에는 보면 밑둥이나 우뚱이 이렇게 똑바로 섰는데 올해는 보면 밑둥이 굵고 위가 가늘죠.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그래야만 많이 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간이 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간이 안 느리겠죠. 이제는 올게는 절간만 안 느리면 되고. 시간도 없지 뭐. 예? 느리겠지. 이제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요게 요게 빨간색이죠. 요게 어릴 때 그 무름병이 왔다 간 건 요거죠. 그런데 약간 오다가 마른 거죠. 요게. 근데 더 심하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비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비량만 충분했다면 무림병 안 온다. 그 지금 그린하고 칼라하고 계속 로테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종이 올라오면 이제 칼라만 쓰고 그리고 지금 이 밭은 밭이 그 아주 좋아해. 조건이 마늘 재배하기에 물도 그래 찌는 땅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흙골에 준한 게 색깔이 약간 검해. 비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색깔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이 씨가 낮게 찍어보면 2.6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둑에 여기 중간에 1.8 나오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또 비료 와도 뭐 살짝 더 줘라. 괜찮다. 아무 해가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더 주면 올해 그 잘하면 10kg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10kg 나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소주 한 잔 사도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황금 농구 잘 해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대변님 이거 안 드시잖아. 안 먹습니다.